오늘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며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중부지방은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덥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제주도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에 30에서 80mm 내리는 가운데 충청권과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120mm 이상 오겠고요. 그 외 수도권과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 또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목요일인 주 중반까지 전국에 계속해서 올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 주 중반까지는 맑은 하늘 구경하기 어렵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